그냥 고개 좁게 놀고 그러죠. 네. 종혁아! 예님! 일로 와봐. 와, 여기서 보니까 와, 이 뷰가 기가 막히다. 여기 와, 그런 속담 있잖아. 싱크홀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속담 있어. 벨리지 속담이야. 싱크홀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2000년 전에 로버트 단군이라고 그분이. 아... 네, 여기서 보니까 와. 불을 다 끄고 저기만 보면 어떨 거야? 한번 불을 한번 꺼볼까요? 와, 와. 아, 근데 빛이 딱 이 기둥처럼 빛 기둥이 딱 보이지? 기둥이 그럼 저기에서 쫙 올라가는 거 하늘로 승천하듯이 쫙 이따 그렇게 올라가. 빛한 줄기 비춰주면서 이따 그렇게 올라갈라. 네? 말 안 했었나? 이게 깊은 동굴이 있나? 저쪽 저게 단골. 한번 쭉 돌아보자. 그러니까 저쪽도 쭉 길이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싱크홀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동굴처럼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작품 중에 과연 진짜로 봐봐. 이렇게 계속 이 석회층이 물에 의해서 봐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작은 홀 아니야. 작은 싱크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녹아내리면서 떨어진 게 봐봐.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여기서 녹아내리면서 고개 쌓이면서 또 쌓이고 흙, 섞여있는 흙은 씻겨 내려가고. 그랑친 게 생각난다. 올라가요. 이거 봐. 진짜 소리가 바다보다. 신기도 신기했지만 여기도 되게 신기하다. 여기가 벨리즈 안에서 제일 시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벨리즈에서 제일 시원하고 지금 목이 제일 없어. 어, 있어 여기? 어? 야, 여기 봐. 어? 여기 귀뚜라미처럼 생긴 건데. 이게 독성이 있는 건가? 사마귀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는 정갈 뿔처럼 생겼어. 우와, 거미 같기도 한데 여기? 마치 발은 거미인데 발은 거미고 앞발은 전갈 뿔처럼 요러고 딱 있어요. 그리고 발은 긴 다리 거미처럼 더듬이는 되게 길고. 거미. 이만 크죠?